좀 들어와. 왜? 부르셨어? 아, 그만 연인한 년을 깨워야 할 거 아냐? 어? 아, 지금까지 자동 내비라도?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아, 일어났으면 내일 오래이지. 아, 당신 뭐라고 있는 거야? 아따, 이 양반이 오늘 아침엔 왜 야단이실까 원?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올 텐데요, 뭐. 모르는 소리. 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지 않아. 오늘은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니, 아침마다 이맘때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용 제조 하나 봐요. 미용 제조? 원, 투, 쓰리. 와, 넌 10절 아침에도 왜 야단이냐? 할머니, 나 다리 좀 잡아줘. 원, 아니, 잡아줘. 이게 무슨 지랄이니? 미용 제조예요. 이리야 스마트 해지거든요. 잡아줘, 할머니. 오마도? 아니, 머리에 바르는 거? 할머니도 포마드가 아니라 스마트. 이럴 테면 날씬해진단 말이에요. 어, 내 아이 요새 신식만 알 수 있니? 그래, 날씬해진다면 어서 해보렴. 예, 영희야, 예, 예. 그만 통탕거리고 내려오지 못해요. 원, 참, 너 예빈 센스도 없구나. 아니, 포마드 해줘서 좋은 신랑 까먹는데도 왜 저렇게 야다니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예, 영희야, 아, 내려오지 못해? 집 무너져, 무너져. 야, 아버지 구두 좀 닦아. 50판만 내세요. 멋있게 닦아놓을게. 저씨, 밥이나 먹어라. 나 물 좀 줘. 아니, 왜 그만하세요? 더 좀 뜨시지 않고. 많이 먹었어. 완전 어머니도 센스가 없이요. 아, 오늘도 영일한 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을 해보세요. 밥맛이 있을 리가 있나. 저씨. 그렇죠, 아버지? 버릇없이. 아니, 이 자란 저 녀석이 그 무슨 소리냐. 모처럼 영희도 취직이 돼서 일하러 가는 날이건데 뭐 좀 입맛 돋굴 건 하나도 없으니. 뭐 반찬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애비는 언제 반찬 없단 말 한 적 있니? 아, 여보, 그 잔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요. 잔소리라니 내가 뭐 안 할 말을 했어? 아이, 기집애 일터에 나간다는 게 뭐 이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요? 옛날 같으면 기집애를 그 일터에 내보낸다는 것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그래서 당신들아 애들이 봉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하면 옛날 같으면 네? 옛날 같으면 으유, 그래도 좀 몸이 아프면 주사다 의사다 하고 신식을 찾으면서. 아이, 그럼 난 한약을 안 먹나? 옛날 같으면 시집가서 애를 두서럭 낳고도 남을 텐데 일터에 나가는 게 뭐 이리 자랑스럽다고 야단이야. 아니, 그러면 영희가 오르도미수란 말이오? 그 오르도미수가 뭐예요? 그런 신식말도 모르거든 가만히 있어요. 신식말만 알면 죄인가? 모르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요. 국식입니다. 영희야. 응? 어머니 물 드세요. 예, 내가 미리 말해두겠는데 난 오늘부터 본사에 나가게 되고 난 동부 출장소로 나가니까 서로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삼천리 운수 주식회사란 말이야. 응? 오늘부터 내 일거수 일투족은 다 내 귀에 들어오게 말했냐. 그러니까 내 몸가짐이나 재반사를 똑바로 해야 한다. 여보, 응? 설견 회사에 가시고 시간 다 됐어. 나 먼저 나가. 예, 예. 영희야, 너 들어올 때 핸드백 좀 안 하세요. 그쵸? 핸드백? 그래. 그래, 너 오늘부터 월급 타지 않니? 이거 어머니 듣자. 누가 이러는 날서부터 줘요? 금은 날 주지. 그래? 그런 건 너희 할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나 마찬가지로구나. 예, 4.19 혁명도 별 수가 없구나. 할머니, 다녀올게요. 예, 영구야. 잘 다녀. 너 또 시소 안 했구나. 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으냐? 넌 왜 애가 점점 그 모양이 돼가니? 아, 내 얼굴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왜 어때서 그러니? 참. 운수회사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라서 현장 일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대단히 거칠단 말이오. 따라서 여사오는
특히 그 분위기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저 여사원이란 직장의 꽃이요. 그래서 난 언제나 밝고 또 순진해야 한다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알겠지? 네. 다른 사원들한테 인사 끝났나? 네. 나가보시오. 미스터 유? 네. 인사 다 끝나셨습니까? 네. 저 미스쿠 자린 바로 여기입니다. 앞으로는 별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쉬십시오. 미스쿠, 좀 전에 과장님 소개는 미스쿠 또는 소개였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다시 하겠어요. 나이는 서른, 인생 철학은 독신주의자. 에, 그리고 이 방 안에서는 과장님보다도 제가 선배예요. 모든 것을 잘 부탁하겠어요. 이왕이면 제 소개도 다시 하죠. 나이는 서른다섯, 시험은 길렀지만 아직 순수한 총각입니다. 어쨌든 잘 봐주세요. 뭘요? 자, 미스쿠, 점심 식사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생각 없어요. 예. 따리스트. 뭐라고요? 치근치근 딸이 붙이니까 따리스트라고 했어요. 나 아침을 조금 먹었는데 점심 좀 사주세요. 이거 곤란한데. 나도 미스쿠처럼 별로 생각 없습니다. 사약 마시고 혼자 가서 잡수고 오시지. 조심해야 해요. 이 회사는 위험인물이 많으니까. 특히 저 미스터 유는 위험인물이에요. 그나저나 점심을 해야지. 여기 후생식당 있다지 않아요? 후생식당? 말도 마라. 나도 가끔 싼 맛으로 가긴 가지만 거기서 식사를 하다간 일주일이 못돼서 미스쿠의 청춘이 시들어져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출장소에서 일로 오신다던데요. 하기야 뭐 원래 구두쇠 양반들을 위한 식당이니까 뭐. 수고하십니다. 설렁탕. 네, 여기 사인하세요. 네. 또 오셨군요. 아, 식당에서만 만나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여기께 식성해 드시는 뭐냐 이군요. 싼 맛이 있잖아. 네. 아, 국밥. 네, 국밥. 국밥.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리로 앉으세요. 구소장님, 이리로 앉으시죠. 네. 아유. 예봐, 설렁탕. 야, 국밥. 봐요, 꼭 형무소 식당 같지 않아? 왜요? 이만하면 훌륭한데요, 뭐. 아참, 미스터 건 인사하세요. 미스쿠라고 오늘부터 총무과에서 근무해요. 아, 네, 권호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네. 이 책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미스터 건도 엊그제 입사한 신병이에요. 네네. 누구요? 구형이요? 아,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곧 올라오시랍니다. 저 잠깐 올라가 봐야겠어요. 난 오늘 뭘 먹을까? 설렁탕 주세요. 네, 사인하세요. 전부님, 점심 식사는 어떠하십니까? 나 국제호텔 사고 왔어. 예. 들어오세요. 저 전무님. 이번에 누구야? 가만히 있어. 뭐? 뭐라고? 소장한테 갔어. 뭐
본사? 뭐? 점심 식사? 어? 가만히 있어. 점심은 무슨 놈이 점심이야? 어, 저 식당. 나야. 나야. 나. 저 굳은 장신 좀 바꿔줘. 빨리 뛰어올라오라 그래. 어. 제일 식사는 무슨 놈의 식사야? 모두들 먹고 보자 주입니다. 저같이 회사를 위해서 한 끼쯤 굶을 성의를 가져야 했습니다. 자네 좀 잠자고 있어. 예. 저 이번에... 저기 기다려. 이봐. 저 장소는 어디야? 저 주렁이 굴러떨어진 데 말이야. 들어와. 들어와. 네. 이리 오시오. 부르셨습니까? 아니, 며칠 굶었어? 어? 나도 점심을 안 먹었는데. 저 진부리에서 굴러떨어졌다면서? 아, 네. 그 사실은 저... 사실은 저가 뭐야? 아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나는데, 응? 응? 점심밥이 넘어가오? 아니, 그러고도 당신은 출장소 소장의 임무를 다, 응?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면 먹었습니다. 면스럽게 됐습니다. 그저... 아, 또 저야? 당신이 그렇게 전화 대표이니까 당신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지경이 아니오. 아, 사고가 난 지가 며칠인데? 그게 저 사실은... 전무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약식만 먹으면... 아, 그건 그렇고. 이제야 겨우 피해액을 조사한다니. 그게 말이 돼야지. 응? 죄송합니다. 하주 입장도 생각해줘야 될 게 아니야. 아니, 저... 그리고 운전수 생명은 어떻게 됐지? 왜? 내 말에 불편 있나? 아니, 저... 전무님께서 무슨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아, 당신 관할의 트럭이 속초로 나가다가 진부리에서 굴러떨어져갔군, 응? 아닙니다, 전무님. 트럭은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안 굴러떨어졌어? 네, 그 짐짝이 하나. 응? 어찌된 일인지 그 자동차가 그 카부를 꺾어 돌아갈 때구만. 아, 그러면 그렇다고 아, 진작 말을 해야지. 응?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의 간담을 써느라게 해도 아, 그 유만부동이지. 뭐라 여쭐 말씀 없습니다. 그래, 굴러떨어진 짐짝은 뭐요? 내 그 빈 동태괴짝이. 뭐? 빈 동태괴짝? 네. 앉아, 앉아. 네. 알았어. 아, 실례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저 여자는 누구야? 네, 이번에 저 새로 입사할 구소장의... 알았어, 알았어. 저 구소장 따님이시군. 네. 임바. 네? 그 저 차 한 잔 끓여와. 네. 이제 바야흐로 우리 회사에도 꽃이 피죠. 안 그렇습니까, 전무님? 자넨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응? 내일부터 그 입에다 자꾸를 달고 다녀. 하필이면 추운 옥상으로 와요. 어디 이 밖에 조용한 곳이 있니? 아이, 추워. 왜요, 아버지? 난 애당초에 네가 나하고 같은 직장에서 이런 것을 반대해 왔었어. 알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고집을 씌고 송전무 부인한테 말했단 말이야. 그래, 잘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송전무 앞에서 예비의 꼴을 보고 나 실망했자, 응? 실망이라뇨? 난 아버지의 그러한 성격이 싫어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비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무님 앞인데 어떻게 해요? 혼은스럽지 않아요? 내 입장을 알았지. 나도 오늘부터는 월급쟁이에요. 함께 근무하느라면 언젠가는 한번 예비의 정체가 알리라고는 생각했다. 그랬던 것이 이외에도 빨리 알아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긴 해. 아이 참, 아버지도 꼭 애들 같아. 하지만 집에서 생각했던 아버지와는 퍽 다르지. 아니요.
그저 다만 아버지가 폭포 당황하시는 것 같아. 아이 참 말도라. 실례했습니다. 아니 그만 그 꽝꽝 울려대는 바람에 그만. 아버지 집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모두 웃어 죽겠다고 그럴 거야. 영희야 부탁이다. 집으로 오늘 일만은 응? 용 좀 하세요. 제가 어른 된 줄 아세요 뭐? 역시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가장으로서의 무신이 쓰지 않거든. 아버지 나 핸드백이 다 낡았어. 핸드백? 응. 하지만 뭐 그냥 그대로 가지고 다닐까 봐. 얼마나 하는데? 미제는 2-3만 원 하지만 국산은 하나 5,000원이면 사요. 구소장님 성전무님께서 부르십니다. 아, 네. 네, 생각해보마. 전기세, 수도세, 동회비 이거는 아무래도 적잔데. 쌀값은 올라가고 세금은 밀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냐? 엄마? 영이냐? 응. 아이고 이제 오는구나. 아우 발 시려. 아유 얼마나 추웠니? 엄마. 자 어서 들어온다. 아쳐. 아쳐. 고단했겠구나. 아쳐. 자 어서 불쬐라. 응. 아이고 참 너 시장 오겠구나. 응. 내 못 잡 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 할머니? 오늘 일찍 들어왔구나. 그래 어떻든. 뭐가요? 회사가 참말 크디? 글쎄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 크고 작은 거야 보모나. 그걸 몰라. 예, 자 우선 이것 좀 먹어라. 어디서 났어? 그래 할머니 그래. 좀 드리고. 애비는 어떻든. 아버지? 집에서는 아주 소장님네 하고 버티는데 그래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버티든. 글쎄 어떻다고 할까? 뭐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봤어. 참 엄마 왜? 오늘 아버지 좀 늦으신데. 뭐 좀 늦으신데? 송전무님하고 뭐 얘기가 있대나 봐. 어머나 그래? 송전무님하고? 아이고 예 이제는 아버지도 대단한 위치에 계신가 보구나. 응? 송전무님하고도 뭘 직접 상의를 다 하시고. 아, 좀 차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따라 아무 준비도 없건 그래.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 구소장 우리 오늘 시큼 마셔봅시다. 응? 네. 아, 괜찮아. 아, 지가. 아, 괜찮아. 자, 사양만 들어요. 네. 나 괜찮아. 그런데 저 전무님, 이 댁이 누구 댁입니까? 아니, 몰라서 묻는 거요? 아, 네. 여보. 어, 아, 왔군. 왔어. 응? 그래,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바람 좀 쏘이느라고요. 편히 앉으세요. 저, 내가 늘 말하던 동부출장소 소장, 구준택 씨야. 아, 네. 명옥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구준택이 옵시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아유, 도리어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겠어요. 네, 당신이 없어서 우리끼리 지금 이러고 앉았는데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요. 아, 미안해요. 저 그럼 어쩜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잠깐 실례하겠어요. 자 아, 네. 앉아요. 앉아. 아, 이제 그만하면 알겠어. 전무님의 세컨드 댁이시군요. 저 구소장도 둔하시군. 하나서부터 열까지 매주알 고주알 해야 알아들으니 말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사원들 중에서 이 집에 온 사람은 그 구서장이 제일 처음이야. 알겠어? 아이고, 그렇습니까?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뭘. 아주 미인이신데요. 뭐 미인이랄 거야 없지만 실은 말이야 내가 구서장이 꼭 상의할 일이 하나 있어서. 네. 뭐 말씀하십시오. 구서장은 항상 내가 사원들의 생활 감정도 생활 환경에 따라서 혁신되고 근대화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걸 잘 알죠. 아, 네. 저 그러지 않아도 저 회사에 축구부를 하나 둘까 생각했습니다. 어? 뭐? 발로 차는 거? 그 야만적이야. 못 써. 그래서 내가 말이야.
사원들의 생활 감정을 좀 더 혁신하고 그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 이를테면 좀 문화적이고도 신사적인 그 댄스 같은 걸 좀 배워줬으면 하는데 그 구소장 의견 어때? 네. 그래, 어때? 뭐 어련하신 생각이시겠습니까? 저 구소장 그 동부 출장소의 2층이 비어있지 않소? 그래서 그 2층에서 구소장 주관 아래 댄스 교수소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주유 회사 사무실 2층에서요? 아, 사원들을 위해서야. 구소장이야 댄스 같은 걸 취미가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말이지. 응? 네. 뭐 어쨌든 전무님 말씀이시니까 제 힘자란 데까지는 뭐 성실껏 해보겠습니다만. 실은 말이야 아까 그 사람이 나주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댄스 교습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용돈이라도 쓰겠다는 거야. 그런데 교습소를 내려면 허가도 그 문제고 그래서 그 동부 출장소 2층에다가 남몰래 차려놓으면은 나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사원들의 교양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일거양득이란 말이야. 네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그 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봐야겠단 말이야? 응?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저 이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하고 저 사람을 아는 건 나 아닌 구소장이 아는 걸로 이렇게 해야겠단 말이야? 응? 알겠습니다. 예, 이리 와. 특히 이 점은 소장 부인에게도 급히 붙여야 해요. 부인들 입으로 해서 우리 집 사람 귀로 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물론이죠. 송전무님의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그까지 마누라쯤이야 문제가 없지만은 그보다도 사원들 중에 엉뚱한 친구가 있을까봐 그 점이 걱정이란 말이야. 물론 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구소장 잘 부탁해. 응? 여보. 왜? 저 좀 보세요. 어 그래. 앉아. 앉아. 네. 앉아. 왜? 이리 좀 나오세요. 저 이거 구소장님한테 드릴까 하는데 천지명목이라 얼마야? 아이, 당신이 주세요죠. 꼭 만 원이구려. 내 손이 계산기야. 저 응? 이따 갈 때 드릴까요? 아, 당신 마음대로 해. 아, 저 여보 이렇게 내가 직접 드려서 오해하시지 않을까요? 아, 돈 줘서 싫단 사람이 있어. 돈이면 도깨비도 산다. 아, 당신도 듣겠어요. 별소리다. 여보 송전무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사업 얘기하신 거 오늘이 처음이시죠?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그래, 무슨 의논을 하셨어? 네? 좋은 얘기 했지 뭐. 나 주신 물 좀 줘. 그래서 이 설설 끓는 물이 한 소치나 있어요. 아버지? 응? 오늘 아침에 회사 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지? 아이, 아버지도 참 연유 마시라는데 내가 어른인가 뭐? 이게 뭐야? 또 왜? 넣어줘. 왜? 저 한대 백사.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보, 세수하세요. 네? 응. 안 물시고요. 어, 나 지금 나가.
현대 남성은 댄스쯤은 배워야 해요. 네, 네. 사업을 하시자면. 실례했습니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소장님, 본사 영업부장님이 부르십니다. 응? 영업부장님이? 알았다. 생각해보란 말이요. 회사에서 댄스 교습을 시키다니 말이 돼요? 여쭐 말씀 없습니다. 그런 괴변이 어디 있어? 댄스를 배운다고 생활감정이 근대화한다는. 더군다나 그게 바로 구소장이 생각해낸 거라니 말이요. 나는 아주 비유에 맞지 않아요. 죄송할 뿐이옵시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집어치우도록 해요. 에이, 어떡하겠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고 말고 어디 있어? 댄스 교습소를 걷어치우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곧 구소장의 진퇴 문제에 관계되는 일이니 알아서 하시오. 아니 이왕 시작한 노릇인데 지금 와서 그만두다니 그 말이라고 하오? 하지만 영업부장님이. 괜찮아. 아 영업부장이 사장이야? 사장 다음엔 전무인 나야.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작한 노릇인데 영업부장이 뭐라고 그런다고? 응? 그만둬서야 되겠소. 그렇지 명옥이? 응? 미쓰고 수고가 많소. 드세요. 나가. 사모님, 웬일이세요? 그렇지만 젊은님 사모님이 아신다면. 안 나온 야 이 사람. 아니 내가 응? 판간인 줄 아나? 아 사람이 왜 그렇게 소심해? 아, 사모님 응? 취직됐는데 인사 한 번도 못 가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간다 간다 하시며 못 가뵙는다고 여간 걱정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 인사야 하나 말할 테지. 그런데 우리 집 양만 계시지? 네? 아, 계시긴 계신데. 아니 계시긴 계신데 뭐야? 아이 참 사모님. 응? 오늘 날씨가 참 춥죠? 그래. 감기가 들었군. 아 사모님. 응? 아 목아지가 아프고. 저런. 아, 독감이 들었나 봐요. 아, 편도. 아니 그까지 예편에 좀 근살 못하고 이 대삼천리 운수회사 전무를 어떻게 하겠어? 아니 예편네 아니라 예편네 할아버지가 와봐. 내가 깜짝하나. 내 성격에 예편네가 뭐라 그러면 내가 내 쫓든지 후리에 갈기든지 할 때 하는 사람이지. 염려 마라. 그러니 내 말대로 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저 삼바 레코드 판 하나 부탁하겠어요. 네. 잘 부탁해요. 삼바 레코드. 아,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뭐? 응?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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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봐. 예. 여보, 이모터 좀 들어. 아니, 이가 미쳐나시네요. 왜 이래? 빨리 좀 들어가. 들어가요. 왔어. 왔어. 그래, 빨리. 들어가 보시죠. 이제 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닙니다. 저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야단 났구나. 무사할까? 아버지, 송전무님이 사모님 때리지 않을까? 예, 송전무님이 손볼은 나쁘구나. 아니, 뭐라고? 예편에 주면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봐요. 나 당신도 갈 말이 아니야. 응?
기가 막혀. 예, 직원들이 많은데 집으로 갑시다. 아이고. 아버지, 성전무님 아주 공정하시지?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이, 큰 소리 치더니 꼼짝 못하고 오히려 맞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나 아까 사모님이 저기서 왔을 때 어떻게 놀랬는지. 말한, 나도 10년 감수했다. 아버지, 우리 엄마 그렇지 않아 좋지? 뭘 그래, 너희 어머니도 요새 신경질이 번쩍 늘었더라. 당신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전기 회사도 좀 정신 차려야 해요. 그 전기는 안 주고 돈만 받으려면 어떡하는 거예요? 초값이 전기세보다도 더하니 우리들은 올빼미도 아니고 박쥐도 아닌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야 뭐합니까? 전기 안 오는 거야 상공부 장관한테 말하시오. 이러니 정치가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선거 때 무슨 전기를 준다, 수돗물을 준다, 세금을 내린다, 뭐고 뭐고 어쩌고 떠들어 대놓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속지 마시고 어서 전기세나 내놓으세요. 아, 내가 또 속을 줄 아시오? 어쨌든 오늘은 없으니까요. 어서 돌아가 주시오. 예? 그렇다면 내일부터 송전을 안 하겠습니다. 아, 마음대로 하세요. 온참, 온참 별놈의 세상 다 보겠네. 온 전기는 안 주고 돈만 받아가? 온참, 아 누가 준대? 온참네, 별꼴 다 보지. 어이. 응? 아니, 명옥이? 명옥이가 누굴까? 주인 계십니까? 누구요?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이번엔 또 세금쟁이야? 아니고 이거 보세요. 없는 돈을 반만 이렇게 받으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에? 없고 있고 간에 세금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요. 참 답답한 양반 다 보긴. 안 누가 그걸 몰라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내신다면 차압을 하죠. 차압이요? 상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잘 봐줄 수 없을까요? 글쎄요. 아 참. 예? 저 이건 뭐 저 적지만은 저 담배 하시나 하세요. 예, 곤란합니다. 네? 아이고 참, 내가 곤란하긴 뭐이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온 다 같은 처지인데요. 아, 자, 아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어서 넣으세요. 네, 어서요. 아유, 참, 네, 그러지 마세요. 아, 이게 정말 곤란한데요. 아유. 어쨌든 차 문제는 고려해보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의 자식들. 온 이러니 나라가 잘 될 게 뭐야. 아이고, 참. 아유, 참, 네. 세상은 이거 어디 살겠나. 아유. 아유, 피곤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아, 참, 그 세무쟁이가 다녀가더구만 그래. 세금에 뭐 돈 생기면 갖다 물면 되지 않아? 너희네들하고 다퉜구만. 뭐 여기는 자기 동무들하고 영화 구경하고 온대. 왜 그래? 여보. 이리 좀 오세요. 여보, 그 노인네들이라는 의뢰 모든 것을 노파심에서 그저 말하시는 거예요. 어? 그저 네네하고 머리만 숙이면 되지 않아? 여보. 뭔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난 속고 있어요. 속고 있던 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말이야? 덮어놓고 그 사람이라니 누구? 명옥이란 여자 말이에요. 그 사람 괜한 생각을 했구만. 아이고 참, 당신도 어쩌면 그렇게 유들유들어? 응? 아 이래도? 이래도 괜한 생각이에요? 난 그래도 당신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남봉필 시간도 없을 거라고 마음 놓고 있었어요. 어, 참 말이지 뭐.
뭐가 참말이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바로 당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명옥이란 여자는 도대체 뭘 하는 여자예요? 당연히 네? 없는 오해란 말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구구한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 여보, 주책 없이 애들 뭐냐 보려고 듣고 있어. 빨리 올라가서 내 담배 한 대 가지고 내려오라니까. 아 그러게 비고 있거든 당신이 올라갔다 오구려. 괜히 큰 소리 안 할 것도 큰 소리 넣는단 말이야. 저기 그 언젠가 내가 왜 우리 그 동부 출장소 바로 뒷집에 왜 간도 속초에서 온 사람이 산다 그랬지? 그래서요. 그저 매년 그랬지만 또 그 올해도 그 집에서 나오는 해산물이랑 생선이랑 그 우리 차로 실어다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매번 섭섭하다고 그집 그 부인이 준 거야. 그것도 저 그 집 딸 있잖아 유촌에 다니는 걔 이름이 명옥이에요. 에이. 설마 당신이 날 바보로 만드는 건 아니시겠죠? 여보, 세상에 나한테 반할 여자 어딨어? 응? 당신도 요즘 말로 좀 오버센스야. 오버센스. 에이. 그렇다면 그런 돈을 사진들 뒤에다가 감춰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 임시 수입이니까 비상금으로 쓰려고 넣어두었지 뭐. 아, 비상금이라도 그렇죠. 내게 맡겨두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야 뭐 아무라면 어때. 아, 내기 당신 거고 당신이 제 거예요. 그렇대도 아까 세금쟁이한테 3,000원을 주고 사바사바라고 그리고 남자진 제가 쓰겠어요. 그럼 마음대로 써. 연구 어디 갔나? 아, 내가 알아요. 이젠 정말 놀고 먹는 것도 귀찮아졌어. 영화 구경도 그렇고 알바이트도 별로 자극이 없고 정말 무슨 사건이 안 날까? 한번 속 시원하게 대문하면 되잖아. 그것도 이젠 지쳤어. 결국 남은 건 기집애하고 노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아휴, 저게 이불 가졌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먹는 자유, 말하는 자유, 이것이 입의 자유야. 입의 자유를 먹는 자 누구냐? 정말 한국은 너무 좁단 말이야. 정말 정말 좁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 좁은 거지. 돈만 있어봐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 그것도 그래. 감기가 왔나? 격에 맞지 않은 러브신을 하니까 감기가 올 수밖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어디 호텔에 나갈까? 호텔 값이지. 아이 조그만 게 제법이야. 정말 날 유혹할 셈이야? 적다고 너무 깔보지 마. 이래봬도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다 갖추고 있어. 어디 내 실력 좀 볼 테? 아 이거 두 마리에 5,000원이야? 이건 그래도 싼 거예요 어머니. 아, 한 마리에 5,000원짜리도 있는 거려. 어 맛은 있겠다만 원 너무 비싸다. 아 이 사람아 산 이걸 어떻게 먹어 아깝게. 두고 감상을 해야지. 여보 어떠? 이런 걸 가져간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어? 다 이래 둬야 이번 인사이동엔 틀림없이 당신이 과장자리에 오르게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갖고 갈 거냐? 네 성전무님 댁에요. 그래 난 또 먹으려고 샀나 했지.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저 성전무님 사모님께서 일전에 잉어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즉 사바사바를 하려는 거구나. 아유 어머니 바사바사. 여보 근데 이거 아무래도 잡은 지가 오래됐나 봐요. 이거 죽기 전에 산 걸로 갖다 줘야 할 텐데. 예, 영희야! 영희야! 아, 뭐라고 있니? 빨리 좀 내려오라니까. 이리 좀 내려오너라. 그래, 너 이것 좀 송전무님 댁에 갖다 주고 오너라. 아, 내가 가도 되지만 몸살이 오려고 그런지 몸이 좀 언짢아서 그런다. 아 그리고 내가 가봐라. 사모님이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면 늦어질 게 아니냐? 너 그럼 네가 저녁 할래? 응? 예.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왜? 동무도 오고 극장 구경 가기로 약속했는데. 예, 나 그까지 극장 구경이 문제냐?
아버지가 영전을 하느냐 좌전을 하느냐는 중대한 심부름인데 얜? 어찬기에 너 한강까지만 내다 줘라. 응? 거길 가면은 영구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테니까 자 어서 그래. 오래간만에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말 좀 들어라. 호텔에서 노는 것보다 이게 낫지? 첫째 공기가 시원하잖아? 아이, 이거 하루 종일 넘어지다 볼일 못 보겠는걸? 바로 이게 인생이야.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고. 칠전팔기란 말이 있잖아. 아유, 이게 제법 어려운 말을 하네. 말 조심해. 이래 봬도 내는 보면 학사님이야. 자, 혼자서 타봐요. 잘 밀어줘. 오빠! 웬일이야? 그 누구야? 그때 물어볼 것 없잖아. 알면서도 그래. 왜 왔어? 이거 갖다 주래. 뭔데? 잉어야, 잉어. 잉어? 응. 이걸 어디 갖다 주라는 거야? 성전무님 댁에. 얘 쓸데없는 소리 말어. 내가 지금 그런 심부름하게 생겼어? 어. 보면서도 그래. 집에 가서 일룰 테야? 공갈이야? 공갈은 무슨 공갈? 아, 갖다 줘. 난 어? 못하겠어. 오빠 정말 그렇게 깨부릴 테야? 어? 이거야. 야, 이 새끼야. 이 눈뜬 장님이야? 아유, 내 눈은 앞에 달려서 뒤는 그만 못 본답니다. 자, 이 새끼한테 뭐 약 올리는 건가, 이거? 뭐 약이 오른다면 약을 내려드릴까요? 어? 자, 이게 터져야 알겠나? 아, 미안합니다. 오빠, 관둬. 넌 가만히 있어. 응. 야, 내가 메릴치럼 말랐다고 약 보는 거야? 예, 예. 오빠! 아유, 아유, 왜 때려요, 왜 때려? 아유, 오빠, 일어나. 아유, 어떡해. 이 자식. 아이 어떡해 오빠! 야 오빠! 빨리 도망가! 야 욕심이야! 야 욕심이야! 어? 어? 오빠! 도망가! 내 집에 간다! 아니 어떻게다 그 잉을 죽였단 말이냐? 응? 아이 글쎄 뜻하지 않은 서부 할국이 벌어져서 잉어가 희생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참 아, 언제나 저리더니 시집갈 나이도 되는데 어? 인젠 좀 얌전해져요. 에? 누가 시집간 됐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니 비싼 거긴 하지만은 집에서 먹도록 해야겠어요 어머니. 아니 세금도 못 내고 5천 원짜리를 먹어? 아이,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와. 아이고 참 어머니도. 아이고 참네. 아버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이고 뭘고. 넌 예비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주제엔 지금 이 자리가 고작이다. 아, 뭐 이런 잉어나 갖다 준다고 예비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니? 너 어머니 괜히 뭘로 그러는 거다. 걱정 마라, 얘. 잉어가 죽어서 어떡해? 그보다 더한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집에 들어가면 나도 안 맞지? 뭐 내가 잘못했나? 어쨌든 잉어 고기는 먹게 됐거든. 참, 아버님이 어디 소장이랬지? 삼천리 운수직에서 동부출장소 소장이야. 소장은 소장인데 직원이라고는 인부를 제하면 단 세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그나저나 나 오늘 너를 재인식했다. 뭐가? 그렇게 주먹이 세고 용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 까불지마. 용기가 없으면 너 같은 아프리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 아, 여기 칭찬해주니 괜히 의식되네. 참, 그건 그렇고 이거 며칠이나 더 배우면 마음대로 타게 될까? 계속해서 한 일주일만 배우면 돼.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야. 오늘도 제대로 못하면 아주 등신이야. 난 운동신경이 둔한가 봐. 뭘 그래, 그건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빨리 나와. 오, 미스코. 아. 저 어머, 정말이세요? 그래. 이리 와. 왜 그래? 저 후생과장으로 승진했어. 알았어. 네. 솜지 엄마하고 무슨 약속 있었어? 저녁 식사? 극장? 네? 미스코, 이건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에겐 조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송지 엄마는 위험인물이거든.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장님? 왜? 아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영인영이고 난난데? 하지만 좀 부럽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실은 성전무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회의에서 저희 아버지가 본사로 오시게 됐다고요. 어머나, 그래? 모루? 과장? 네. 오. 미스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좋은 자리 계실 때 잘 봐달라고 그러십시오. 아이, 어머, 너무 놀리지 마세요. 참 애들 속들아. 정말 모두들 고마워요. 25년간의 성실한 내 공로가 인정받게 된 것이 정말 고맙단 말이야. 그러니까 25년 만에 과장이 됐으니 국장이 되려면 50년이 있어야 하나. 고만두고 고비나 잡으세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보, 네? 내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건 내 처음이야. 정말이에요. 그까지 잉어고 뭐고 이렇게 당신 실력으로 과장님이 되시는 걸 괜히 그랬어요. 아니야, 당신 도움이 컸지. 당신 우리도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은 정말. 여보, 괜히 왜 불러? 이 저렇게도 재미가 없다. 기쁘니까 불러봤는데. 오빠, 괜히 왜 불러? 아버지, 이 기회에 나 용돈이나 좀 올려주세요. 쟤 또? 좀 올려줘요 어머니. 여러모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치 오빠? 주책없이 까불지 마라. 어머? 응원하는데 저래? 어. 뭐? 그런 일이라니 뭐냐? 응? 뭐냐? 나한테 얘기해. 할머니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어머나 저 녀석이. 뭐? 영구한테? 무슨 인마?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학생이랑은 너무 무지하지 마세요. 4.19 혁명은 우리가 일으키지 않았어요. 네. 뭐 혁명하고 이은혁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응? 여보, 얘 용돈 네? 더 주지 마라. 네, 염려 마세요. 이게 주책 없이 떼들여서 산통 다 깨뜨렸어. 야, 골라. 그건 무슨 얘기들이냐? 다 끝났어요. 아, 부르셨습니까? 아, 네. 여기 앉아. 네. 그래, 본사에서 근무하니 어땠어? 좀 더 많은 일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마치 놀고 월급 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원래 후생과장이란 그런 거요. 과장 중에서는 상등과장이니까. 그저 적당히
사원 상고 간의 침묵이라든가 건강 문제를 잘 보살펴 주는 게 그게 후생과장이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댄스 교습 문제라든가 그런 건 잘 부탁하오. 응? 그 염려 마십시오. 그 먼저 번에 영업부장도 강릉으로 갔고 우리 집 사람도 아직 눈치채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구과장만 요령 있게 하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아,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만 아, 요 일전에 사모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러서 혼났습니다. 그 구과장은 여전히 소심하군. 아, 참 그건 그렇고 그 저 도양수와의 그 친선농구 시합이 바로 내일이랬지. 네. 예. 그 여태까지 그 시합을 네 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이번 시합은 꼭 이겨야 할 텐데. 뭐 선수들은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수도 선수지만은 그 선수의 사기양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 응원단이 좋아야겠단 말이야.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엔 지가 응원단장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 네. 네. 자, 아버지.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처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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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다시요. 네. 처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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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밖에 놓고 하는 거야? 처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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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으니 할머니도 오세요. 내일 아버지가 농구 시합에 응원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적어서 신이 안 나요.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 조실해야겠다. 여보 니가 좀 걸어오세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엄마 뭐 하는 거니 이거. 할머니 일로 오세요. 아니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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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지만 내가 나가볼까요? 난 정말 그 괘씸했단 말이야. 어? 당장 그저 파면시킬 각오였었는데 그냥 놀랐단 말이야. 정말 그래요 뭐, 아버지? 그는 정말 큰소리 칠만 하더라. 글쎄 어머니 그저 하프라인 밖에서 농수를 하는데 말이죠. 그 슛 하기만 하면 그냥 골인이란 말이에요. 그 슛이라는 것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선수가 어찌된 노릇인지 고노철에게 걸리기만 하면 꼼짝없이 볼을 뺏겨요. 그렇게 되니까 동양우수 팀이 그냥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승부야 뭐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자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그 뭐 독신주의 잘하는 청년과 그 노처녀 있잖아. 그 고노철에게 너무 그 야단스럽게 굴더라. 응? 그래 나도 신이 났거든요. 아 뭐 점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응? 근데 이 친구가 던지기만 하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한 나도 뭐 진... 아 그런데 꼭 와야 할 이 청년부가 오지 않거든요. 당최 이게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아 그런데 55, 62가 되잖아요. 응? 우리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던지면 들어가요. 나가 제가 참나 처음 봤는데요. 응? 아 그러더니 끄트머리에 다 이기고 나니까 아 그때야 성전문이 오잖아요. 아 참. 응?
참 아버지. 그렇지만 그 고노철인가 나 그 사람 아유 우쭐대하는 꼴이란 아 정말 앞으로 같이 겪을 일을 생각하니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 아니 얘 아 그 우쭐달만도 하지 뭘 그래? 응? 어쨌든 고노철이 때문에 진선 시합 이후에 처음이겠으니까 아 내 체면도 섰지 아 됐지 뭘 그래? 아 당신으로서도 부하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이지 뭐예요? 아 그렇고 말고 아 당장 내일이라도 송정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삼철진 농구팀에 내 주장을 시킬 텐데. 아 그래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운동 과정을 시켜줘야지. 아 여보 당신이 삼철리 운수 주식회사 사장이요? 오빠 봐. 응? 그 사람이 불란서 유학 꿈을 꾼다면서? 어, 예, 너희 학교 선배라고 했지? 네, 원래 우리 학교 농구 주장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 원래 농구 선수냐? 아, 네. 그러면 느닷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뭐? 너도 악수라도 하면서 좀 치아 좀 하지. 꼰도, 아이고. 저기 속으로는 괜히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래. 내 만나면 잘 얘기해 주지. 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동생 보고. 뭘 그러니 요즘 뭐 아이들 보통이지. 아이, 아, 우리 할머니 제리야. 그, 이봐, 이봐. 에? 우리 늙은이 주책 없이 말 참냐 말고 우리 건너가서 자. 어서. 어, 많이 기다렸어. 뭘 마시겠어? 야, 커피들. 이리 앉으시지. 이봐, 커피 톨. 저, 바로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요? 저 극장 초대권이 두 장이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극장인데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식당의 고노철 아닙니까? 퍽이 이쁜데요? 가정에 들어앉은 여자 같진 않죠? 가만히 있자. 아, 바로 저 여자 미숙고 아버지가 동부 출장처에 계실 때 아, 2층에서 댄스 가르치던 댄서 아니에요? 댄서라고요? 아, 자식 기가 막히군. 아, 고노철이가 어느새 저렇게 됐을까? 사람이란 겉다르고 속다르다더니 아마 여자 끄는 재준 다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에이, 자식. 젊은 집이 됐습니다. 아주 보통 사이 같지 않죠? 아, 댄서라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보다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시려. 불순해요. 아, 불순하면 어때요? 우리도 고노철이가 보고 약이 오르게 다정하게 얘기합시다. 아이, 기분 나빠. 나 보고 있는 거조차 불쾌해서 그만 갈 테예요. 어? 미스코! 미스코! 이봐, 이거 하나 취소할 수 없어? 네? 에잉, 스타이 고기는구나. 정말 자식 댄서군 거리가 먼 척 하더니 아, 자식 정말 은근판데? 그 꼭 롱슈타는 그 시기란 말이야. 미스터 유가 말하는 거 정말이야? 저도 봤으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여인가 질투를 느낄 만큼 미인이었다며? 왜요? 왜 제가 질투를 해요? 그나저나 여인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식당 코너 좌석에 말하더냐. 가서 한번 만나봐. 모토로 내가 만나봐요? 내가 뭘 했다고? 다섯시 엉터리 방송국 프라이 박사. 뭐라고요? 에, 내가 말하는 운동부의 광활한 다름이 아니라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자는 것입니다. 찬성입니다. 대찬성이에요. 스포츠랑 우리들 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활에 절대 필요할 건 없지만 운동부에 강화를 하지만 그까지 농구 같은 걸 강화해서 뭐라겠어요.
에, 저는 전 남녀 사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탁구대 같은 걸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농구는 남녀 사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없나? 망아지 새끼 모양 꽁꽁 뛰기나 하는 농구를 누가 해요? 그래. 제가? 저는 그보다는 차라리 문화적인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게 좋습니다. 문화적인 것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문화적인 거라니 구체적으로 뭐야? 구가랑처럼 댄스 같은 것? 어쨌든 농구보다는 좀 더 문화적인 것을 제안하세요. 그러면 구영희 씨는 농구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야만적이란 말입니까? 적어도 농구보다는 차라리 댄스 같은 것이 문화적인 것이죠 뭐. 아니 유한계급들이 할 일이 없어 하는 댄스 따위가 문화적인 겁니까? 흥? 그래서 출장소 2층에 댄스하고 문화적으로 교제하시는군요. 어이씨 그쵸? 어머 이게 뭐예요? 신사답지 못하게 뭐? 담배값을? 네 벼랑간 담배값이 내 키 밑으로 휙 지나가지 않아요? 그게 눈에라도 맞았으면 지금쯤은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담? 개시한 놈이군 그래. 그러고 더 커든. 그리고 벼랑간 식탁 위에 컵을 집어서 쫙. 뭐? 아니 너한테 물까지? 제가 쫙. 뿌려줘 뭐. 아이 얘기를 듣고 보니 재밌는 사람 같기도 하구나. 에이 할머니 재미가 뭐예요?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괜히 여자에게 친절을 부리니보다는 담배값을 던질 만한 사람이 믿음직하니라. 원어머님도 망령 되신 말씀 좀 자그만치 하세요. 뭘로 믿음직하다고 그러세요? 당신 밑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무식하고 난폭한 사람이 있대서 말이 돼요? 글쎄 말이야. 당신은 과장이 아니에요. 영희는 과장의 딸이에요. 영희를 그랬다니 당신을 없인 여기 그런 거지 뭐예요? 당장에 내보내도록 하세요. 그렇죠 여보. 그 권호철이라는 사람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던데. 여간 성실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실한 매, 못매 하지만 그런 사람 먹을 잘라도 괜찮아요. 남의 밥통을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간한 남봉쟁이가 아닌걸요? 남봉이라니? 동부 출장소 2층에 댄서 있잖아요. 그래서? 댄서하고 어울려다니면서 그 정말이야?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그렇다면 이놈 용서할 수 없지. 아 이런 고약한 놈 같은 이라고 이런. 아버지. 응? 아니 어딜 가시려고요? 어디 가세요? 아, 권호철이라는 좀 만나야겠어. 아, 응?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 응? 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아 내 그런 놈을 후생가에 둘 것 같아? 내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리지. 아버지. 고약한 놈 같은 이라고. 아 아버지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말로 타일르면 되지 않아요? 여보 그 집이 어딘지는 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 집이 어디냐? 어디냐? 응? 아 좋아하네 숙취실에 지나가러 보면 알아. 아버지 아유 원천 양반이 저 아유 참 내가 왜 왔는지 자네한테도 양심이 있다면 짐작이 갈 거 아니야. 아 응? 오늘 식당에서 일 때문에 오셨군요. 엉터리 방송국 후라이 박사가 또 과장님한테 뭐라고 외워받친 뭐냐 이군요. 아니 엉터리 방송국 후라이 박사라니 누구 말이야? 아 실례했습니다. 아 우리 집 영희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하는 말 수작이야? 누구 딸이든 틀림없는 후라이 박사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저녁 일만 해도 혓바닥을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참겠습니다. 뭐처럼 과장님께서 선수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는데 내가 사과하러 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군, 네. 내 눈을 좀 보게. 왜 그러십니까? 혹시 안질이라도 안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권권 내 내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겠네. 내 이렇게 비네 내 빌어요. 어?
물론 그 여자가 미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곤궂은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어? 끊어주게. 제발 잊어버려 주어. 아니, 과장님. 이것 봐. 자는 아직 젊지 않나. 응? 과장님, 도대체 그 여자란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군 제발 그러지 말아주어.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네 밥통은 물론이지만 내 목 맞아 잘라지네. 아, 그러니 역시 그 여자란 바로 명옥 씨 얘기군요. 왜 웃어? 응?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네는 웃을 일일지도 몰라. 응? 그렇지만 나는 우리 조상이 일제 36년간을 참아오듯이 난 모든 것을 참아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과장이 된 걸세. 이전에 밥통이 끊어진다면 생각해보게. 아들놈 아주 대학에 다니고 있지. 노인은 두 분이나 모시고 있지. 예, 권군. 예, 나 좀 봐주게. 과장님, 명의와 일이라면 안심하십시오. 따님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니까요. 뭐라고? 헛소문? 네. 아, 권군, 자네 정말 이런 말로 날 속일 작정인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명옥신 제 어머니 동생의 딸이에요. 권군 어머니 동생의 딸이야? 이종 사촌 누님이랍니다. 아, 정말이야? 네. 명예롭지 못한 신분을 가진 여자라 저도 숨겨왔습니다만 명옥실이라면 절대 안심하십시오. 아,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불러내갖고 한번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의견이라니? 성전무하고 해질 수 없느냐고요. 권군, 쓸데없는. 아닙니다. 나는 단연 누님과 같은 생활 태도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하기야 그렇지. 응? 이제 지나간 얘기를 과장님께도 소용없겠지만 어느 날 다방에서 누님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미스쿠가 쓸데없이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저 고개 참새 모양으로 자잘 그리고 댕겨서 그저 고개 탈이야. 그래서 제가 엉터리 방송국 후라이 박사라고 했습니다. 맞았어. 고개 바로 엉터리 방송국 후라이 박살제. 하나 참 그거. 엉터리 방송국 후라이 박사라고? 허? 영희야. 응? 왜? 잠이 안 오니? 응. 오빠도 잠이 안 오나 보지? 응. 왠지 일러 바치고도 좀 안 됐어. 고노 주식 만나거든 깨끗이 사고나 해. 그래야 할까 봐. 쑥스럽긴 하지만. 참 모를 일이란 말이야. 여자의 마음이란. 왜? 저 이건 나를 좋다고는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하고 댄스홀로 놀아나고 있으니 여자의 마음이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어야 말이지. 오빠가 나빠. 얘들이 아직도 안 자고 못 들으러 오고 있나? 응? 누가 올라오나 보지? 응? 할머니인가? 주무시지 않고 웬일이세요? 너희들은 왜 여태 안 자고 있니? 둘이 똑같이. 잠이 안 오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녀석이 그저 쓰러지거든 씩씩 자야지 왜 잠이 안 오니? 무슨 고민들이 있는 게로구나, 응?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숨길 것 없어. 이 할미 짐작이 맞을 거다. 영이 넌 그 농구 선수인가 그 사람 때문일 거고 영구는 영구도 뭐 같은 처지의 고민일 테지. 영이야, 너 그렇게 속 태울 거 없다. 농구 선수라는 그 사람 널 좋아서 그러는지도 몰라. 후라이 박사라고 욕을 하고 담배값으로 때리려고 했더니 내 짐작 겉에서는 보통 같지 않아. 이 할미의 경험에 의하면 밉다 밉다 하는 건 스코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 영희야, 너 정녕 그런 거 아니냐? 어머, 할머니? 남자나 여자나 마음은 다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일부러 짓궂게 구는 거야. 그러면 접촉이 후끈 닿을 테니 알았지? 이것만은 틀림없는 비결이란다. 고년이 우물쭈물하다는 기회를 잃기 쉬운 거야.
상대방이 아무래도 후려칠 만한 그런 배짱이나 방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뭐니 뭐니 해도 그게 다 연애 비결이다. 이 녀석이 한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추운 곳을 불러냅니까? 사과할까 하고요. 괜찮습니다. 사과고 능금이고. 그래도 자 그럼 속 시원하게 사과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 잘못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녔다는 겁니까? 유기동이? 네. 누가 그렇든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똑같은 사람끼리. 뭐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왜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어쨌든 이젠 상관없습니다. 어서 사과나 하십시오. 미안하게 됐어요. 채, 그런 놈의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어?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해요?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고요? 뭐예요 그 말투가? 에게게? 그러기 어떡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같은 여자하고 얘기하려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서 주먹이 그 나도 그래요. 아이고. 그렇다면 다신 얘기 맙시다. 어휴, 정말 혼자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라고? 예. 어머. 어휴. 아니 저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 어떡해. 5,000원짜리 내 핸드백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떡해. 사람을 너무 조롱하지 마라. 내가 무슨 조롱을 했다고 큰 소리야? 약속까지 하고 다른 남자하고 댄스 오래 가다니 그러고도 조롱하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뭐 내가 네 노예인 줄 아니? 노예는 아니래도. 노예는 아니래도 어떻다는 거야? 괜히 남을 갖고 마음대로 굴지 말어. 너하고만 교제하란 법이 어디 있어? 그래? 결국 내가 바보였군. 바보는 아니래도 지나친 해석을 한 거야. 좋아. 그럼 다시는 안 만나겠어. 마음대로 해. 말 다 했지? 마음대로 하라니까. 좋아. 다시 못 만날 테니까 일전에 꼬어간단 3,000원 내놓고 가. 아, 여서 내놓으라니까? 아, 여서. 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헤어질 때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는 거야. 허? 3,000원 내놓으세요. 3,000원이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면 무슨 소리냐? 벌금이에요. 벌금? 어젯밤 할머니 말 들었다가 죽두밥도 다 틀렸어요. 생각하면 3,000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타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무슨 위자료니 벌금이니 야단이니. 아니 그래 너도. 너도라니요? 좀 전에 영희란 년한테도 받아 쌌으니 말이다. 페랑간 핸드백값 5,000원을 내놓으니 내게 무슨 돈이 있니 글쎄. 핸드백값을요? 그래.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애 비결은 같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인전 전혀 달라진 모양이로구나. 핸드백 잃어버렸다며? 나 할머니 말 들었다가 나 틀렸어. 다시 내 여자하고 교제하면 성을 갈아버릴 테야. 오빠? 응? 나 담배 하나 줘.
너 언제부터 담배 피니? 하도 답답하니까 피워볼까 하는 거야. 응. 아. 이것 좀. 과장님. 송전무님하고 대전중부지점에 출장 가신다죠? 어쩌면 이번에 자네도 같이 갈지 몰라. 젊은 사람 하나 더 데려가신다 그러던데. 네. 아버지, 송전무님이 불러요. 회람이에요. 그래? 제 곤군 보고 봐달라 그래. 과장 어떨까? 이번에 명옥일 같이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옥실요? 어떻게 잘 좀 생각해 봐요. 하지만 이번엔 그 중부지점 확장이라는 일로 가는 데다가 또 전환서 먼저번 영업부장도 같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과장이? 나야.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중이야. 아, 문제 없어. 아, 물론이지. 그럼 저도 따라가는 거죠? 아, 걱정 말라니까. 아, 구과장이 적당히 하기로 했어. 아, 구과장을 못 믿으면 안 누굴 믿어? 미안해요. 그럼 출장 가는 날이 결정되거든 연락해 주세요. 네? 아이, 준비를 해야잖아요. 네. 네. 참 저 그리고 구과장님께 부탁한다고 잘 좀 전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구과장. 구과장에게다가 잘 부탁한다고 말해달래. 알겠습니다. 요새 피네가 신경질이 바싹 늘었단 말이야. 실은 어제 저녁에도 어디서 알았는지 아까 명호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모님께서요? 그래서 덮어놓고 모른다고 버티다가 막판에 가서 그 구과장을 좀 팔았지. 그 점 양해하시오. 아, 저를 팔았다고요? 아, 그 뭐 좀 구과장하고 아는 사이란 정도로 내가 이 얘기했지. 우리 점심을 하나 갈까? 네. 잘 먹었수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볶음밥 하나. 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네? 아유, 당신은 또 웬일이야? 응? 좀 앉으시죠. 구과장님. 네? 우린 잘 알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모님께 말씀 다 들었어요. 난 정말이지 당신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야? 응? 구과장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다 큰 아들 딸을 두고서. 아이고 참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만. 아이고 참. 동부 출장서 2층에 댄사를 잘 아신대죠? 아, 네. 뭐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못 됩니다. 여보, 바로 그 댄사 이름이 명옥이래죠?
언젠가 당신이 가지고 들어왔던 겉봉투에 썼던 이름이 명옥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지 못해. 구과장님. 아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여자의 마음에 섭섭할 텐데. 아유 참. 할 말 있으면 해. 사모님. 그건 잘못 와전된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오해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집 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군요. 참. 아니 저 그게 저 왜 말을 못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안다는 것을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댄사가 구과장님의 작은 마누라라는 것을. 뭔 농담이시겠죠? 아니 분명히 하세요. 아 우리 집 양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젊은님께서 뭐 거짓말이야 뭐 하실 게 있겠습니까만. 여보 난 그래도 다... 아니 여보 할 말 있으면 얼른 해요. 아휴 참. 난 그래도 당신의 품행만을 믿어왔어요. 이봐요 어쨌든 안심해요. 응? 거기엔 깊은 연고가 있어서 그래. 깊은 연고라니요? 도대체 무슨 연고예요? 그 연고가? 네? 글쎄 그건 말 못할 깊은 연고가 있어서 그래. 아 왜 말을 못하세요? 네? 난 오늘부터 집안에 안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 댄사니까 뭔가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사세요. 같이 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사모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이지 죄송스럽습니다. 아이 여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응? 엄마 왜 울어? 어머니는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가. 네? 왜 그래 엄마? 왜 그런지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 울며 갔어요. 응? 울 사람은 난데. 어디 야, 가세요? 식당에 고노초리 있대. 식사하러요? 내 지금 밥 먹게 됐니? 응?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올 때가 오구만 거에. 그러니 어떡하냔 말이야. 애꿎은 구과장 입장만 난처하게 됐으니. 구과장 부인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래야 오해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송전무하고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 난 백번이라도 얘기할래요. 반성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글쎄 반성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니? 누님 때문에 드디어는 구화장한테 선량한 가정에까지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째서면 좋을지 모르겠다지 않아? 참 답답한 소리. 아 송전무 부인한텐 언제까지 들키지 않고 지낼 것 같아요? 오래전 한바탄 야단 법석이 납니다. 누님 내 말은 누님의 그 생활을 누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누가 옳다고 해? 나도 그늘진 곳에서 남의 눈을 속여가며 살아야 하는 나 스스로를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해. 아닙니다. 누님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한 지금의 그 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송전무가 대전 출장하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난 구화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출장은 여행과 다르다고. 송전무에게 얘기하고 딱 자르라고요. 참 여자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는구나. 여자의 마음을 몰라준다고만 말고 생각해봐요. 첫째, 송전무가 누님하고의 관계를 떳떳이 세상에 내놓지 못한 그런 애정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건 알고 있대도 또 그래.
그러니까 누님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딱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만 해? 그야 남남끼리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릴 적에 같이 자라온 생각을 해봐요. 난 그래도 누님을 친누나같이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말과 같이 간단하게 딱 자르고 돌아설 순 없는 거야. 그야 나도 지금 같은 생활이 장래의 불행을 가져온다곤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정을 끊는 것이 괴로운 줄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뭔 장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송전마구의 지금의 생활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좋습니다. 좋아요. 대장부 사렴 사리가 요만 의면은 넉넉하게. 네. 따라요. 따라. 구과장. 네. 한 잔 들어. 아니 글쎄 사내들만 놀란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 그렇고 말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서방이라는 이름의 동물은 모두가 제멋대로란 말이야. 아 왜 아니랍니까? 글쎄 쥐꼬리만한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는 그만하게 재기나 하고요. 아닙니다. 아,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너무 양순한 탓이란 말이야. 아 설마 아니 저희들이 데모라도 할 테느냐는 식으로 단합이나 하고. 데모를 허나 못허나 어디 두고 보래죠. 서방이라는 것이 서방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바에야. 글쎄 말. 부인만 부인 구실을 다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아, 왜 아니랍니까. 저는 저고 나는 나지. 글쎄 사모님. 내 생각하면 분해서 죽겠어요. 명옥이란 그 여우 같은 년 가죽을 아주 홀딱 벗겨버렸으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요. 가죽을 홀랑 벗겨야지. 예, 순전 따라. 따라. 아니 그런데 이 집은 사내 이상 없어? 아이 참 사모님도. 아이 사모님. 우리 여기서 한참 기분 내고 그 명옥인지 명월인지 헌년의 집을 습격을 가야 할 게 아니오. 아이 그래야지요. 사모님도 같이 가주시겠어요? 함 가다 마다. 우리 1,600만 여성의 자. 공통된 예가 문제가 아니오. 자 갑시다. 갑시다.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남자의 마음. 바람에 불리는 바로 네? 이 집이로 군 그래. 네. 이 집이야. 아니 사모님 이거 어째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어요? 뭐? 뭐졌다 뭐라는 소리요? 아 한바탕 안 갚은 물 얼 판인데 늦고 이르고 가든냔 말이야. 아니라는... 그렇죠? 여보세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여보세요? 여보 네? 이 집이 구과장이 산 집인지 빌린 집인지는 모르지만 구과장 집임에야 틀림이 없지 않으냔 말이야. 그렇죠. 그래 내 집을 들어가는데 실례합니다가 무슨 얼어 죽을 실례합니다야. 더군다나 대문 앞에서 실례합니다 뭐야. 얘기 나도 모르겠다. 괜찮아. 기스러스러. 글쎄 어서 나오세요. 제가 등을 밀어드릴게요. 아, 괜찮아. 짜란 짜란 짠 짠짠 짠 짠. 내가 부끄러워요. 글쎄 그만하세요. 야, 누구 없냐? 네.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어서 온 건 알아 뭐래. 명옥이라는 여자 있지? 저 지금... 아니, 지금 방금 어쨌던 거야? 어물거리지 말고 빨리 말해봐.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그러니? 누구야?
저 어디서 오셨죠? 당신이 바로 명옥 씨요? 누구시죠? 나? 나 구과장님 부인이요. 난 송전무야. 어머나, 사모님, 저 잠깐 실례하겠어요. 아니, 어딜 가는 거예요? 에? 여보, 놓치지 말고 빨리 좀 쫓아가 봐요, 자. 참 그렇죠? 어서. 어머나, 아니, 아이고, 안 봤어요.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응? 아니, 이거 잘 꺼져오면서 물을 닫을 거는 뭐냐 말이야. 저리 비켜. 사모님, 해볼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응. 아유, 하나님 맙소. 여보. 아니, 이놈의 두상이? 나 어? 나 이게 무슨 꼴이라? 잘못했어. 예이. 아니, 인연 어디 갔어, 인연? 어? 인연이 내 사방을 빼서, 인연이? 어? 여 발칙한 년이, 인연아. 어디 너 나하고 좀 한번 해보자, 인연. 어? 인연아. 그래, 네가 내 사방을 빼세요라, 이거. 글쎄 왜 이러세요? 아, 그만이라, 인연아. 왜 그래, 인연아? 말로 해, 인연아. 말로 하게 됐어, 인연아. 요 죽이려, 요 죽이려, 인연아. 산통 다 터졌다. 스타일 구였다. 에이, 개세라세라, 시영. 원 그랬다고 안 들어오니? 원 얘들은 이때 안 일어났나? 이거 영 지방꼴이 말이 아니구나. 얘 영이야. 아니 이때 안 일어났니? 아니 그래 뭐 들으라고 있니? 아이 오늘은 일요일인데 괜히 하다니. 일요일이든 고일이든 휴일이든 일어날 땐 일어나야지. 에 아침부터 괜히 하다니셔. 예 영이야. 너 예미는 어젯밤에 거의 안 들어왔어. 어서들 내려와서 세수하고 밥들 먹어. 밥이 솥에서 다 탄다. 정말 어머니 안 돌아오시려나? 괜히 하루 이틀 사보다 주 해보는 거지 뭐. 예, 영희야. 영희야. 네? 너 저 미안하지만 너 심부름 좀. 어딘데요? 이 서류 가지고 권호철군 하숙에 좀 갔다 오나라. 권호철 씨요? 그래. 어이, 싫어요? 그 사람 보기도 싫어. 왜? 왜 나만아 그래요? 내가 갔다 오지. 세상에 오해 치른 무서운 거 없다. 그래. 그럼 네가 갔다 와. 이거 저 대전 출장 갈 플랜인데 오늘 중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라. 알겠니? 네. 실은 오늘 내가 하려고 가져왔는데 난 네 영혼이 좀 찾아야 되겠다. 괜한 오해를 가지고 내버려 주다니 괜히 불쌍한 생각 든다. 정말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내 부탁해. 네, 염려 마세요. 오빠, 참 아버지 선량하지? 죽은어리만큼. 너 정말 고노출한테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긴 해, 가고 싶어. 괜히 그러지 말고. 자, 내 양보할 테니 가봐. 싫어. 얘들아, 왔다 왔어. 네? 그 문재인 물명옥이란 여자가 왔어. 오빠, 왔어, 왔어. 오철이한테도 막이 하단 맞았지만 부인 계신데 저거 같이 가시죠. 아, 뭐 괜찮습니다. 뭐 제 언니네 집이 며칠 더 있을 테죠.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마 부끄러워서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여쭐 말씀 없어요. 여러분께 끼쳐드린 피해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별 말씀. 말벌이. 정말이지 무슨 말씀으로 사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송구하게 너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허지만 화목한 구과장님 댁내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만나 뵙고 한마디 사죄의 말씀이라도 여쭤야겠어요. 이젠 뭐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래도 저 그 부담도 앞으로 그래 장차 어떠시겠습니까?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고향에요? 네, 고향에서 구멍가게라도 차려놓고 뜬구름 같은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고 제 힘으로 참되게 살아보겠어요. 네, 그것도 좋죠. 아직도 앞으로 구말리 창공처럼 창창하시니까요. 앞으로 얼마든지 행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더구나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권씨? 네? 무슨 일일까? 누가 왔어요? 저 미스구라는 여자 손님이 왔어요. 무슨 정성이 뻗쳤어? 올라오랄까요? 아니, 저 아주머니 잠깐. 왜요? 그 여자는 감정이 많은데 이거 곤란한데요? 어쨌든 아주머니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죠. 무슨 일로 오셨소? 저 제가 올라가 보면 안 되나요? 아 글쎄 아가씨하고 감정이 많다는데 올라가셔도 되겠소? 하여간 좀 올라가야겠어요. 굳이 올라가 보겠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얻어 터지는 책임은 못질 테니. 어머. 뭐래 아주머니? 프라이 박사가? 응? 아니 무슨 용건이?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뭡니까? 이거 오늘 중으로 예산 좀 씌워달래요. 아 출장여비? 네 알았습니다. 부탁해요. 내일 회사로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저 싸움이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관 있어요? 때때로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저 누님이 집에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전 오늘 비로소 권 선생님이 저희 집을 위해서 숨어 애쓰시는 걸 알았어요. 그까짓 건 뭐 하긴 내게도 책임이 일단 있으니까요. 저 가겠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서 외식을 하기란 결혼 온 지 25년 만에 처음이구나. 정말이에요. 워낙 쪼들리는 살림이 돼서 당신한테 괴로움만 주고.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에요. 그보담도 여보. 아버님이랑 어머니 그리고 애들 머리도 크고 한데 무척 밥통 같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셨죠? 원 부부지간의 별소린. 여보 가족이란 네?
합성 택시에 타고 있는 손님 같은 거야. 저마다 심리가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부부라는 운전수와 차장이 무사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운전수인 내가 사고 없이 운전을 하고 또 차장인 당신이 제 멋대로 탄 손님들을 적당한 자리에 태워가지고 안심하고 갈 수 있게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운전수와 차장 사이가 좋지 않으면 손님이 불안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라 해도 돼. 정말 그래요. 서로가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 그러나 피차가 이어고 도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더구나 우리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말이야. 잘 알겠어요. 차장님, 한 잔 드시지. 아이, 참 당신도. 아이, 이게 행복인데 뭘 오늘따라 그렇게 어려운 철학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참. 살아가자면 비록 개똥채미 같은 철학일망정 철학은 있어야 하는 거야. 응? 여보. 네? 우리 25년 만에 드라이브 한번 할까? 응? 아유 참 당신도 늙은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게 드라이브는 무슨 드라이브예요? 별소리. 그보담도 여보, 저 영이 말이에요. 머리도 커가고 하는데 치마감 하나 떠는 게 없으니 어떡하면 줘. 걱정할 거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 개쎄라 쎄라 개쎄란. 아유 참. 여보 일어나. 우리 뭐처럼 신혼기분으로 한 바퀴 돌아봅시다. 응? 뭐요? 가만. 오예. 여기 얼마? 여보. 네? 이 차 이거 구시용 좋지? 아이고 참 당신도 애들 모양으로. 어디로 가시죠? 그냥 한 바퀴 돌아. 성욕도 좀 내. 아니 여보 바로 집으로 가십시다. 가자. 달려. 그래요.